오빠 인형이랑 막 열심히 춤추고 나 이렇게 춤추진 않았어. 요즘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거만했는데 나 약간 연예인병 걸렸네. 에이 무슨 얘기 하시지? 잠깐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밤이 안 나오지 이제 3월 말까지는 그래도 게스트 한 세네 분은 더 보실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다음번부터는 밤 안 하고 낮에 힘드니까 양파나 어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 뭐 고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까서 이제 멸치 같은 거 해서 갑자기 어머니 갖다 드리면 뭐 집에 내도 괜찮아요? 우리 집? 네 참. 멸치 이미 양파. 지금 남자가 몇 명이야 여기. 저 밤 처음 가봐요 사실. 그냥 그 편의점에서 까져 있는 그 밤 심지어 까져 있는 것도 있어.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너무 안 예쁘면 그 가스 놔둘게. 생감도 사놨어. 아 이거 인테리어예요? 어 이거 반가게 한다고. 어 아무것도 없어. 아 그렇구나. 원래 여기다 담아줬는데 네. 이제 오늘은 너 와서 좀 편하게 까보려고 네. 검색을 좀 했어. 여태껏 제대로 까진 적이 없어서 이거를 삶았는데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야. 알겠어요. 어. 심지어 이거는 밤이 아니고 도토리야. 아, 어머! 그러네? 어, 쏘리. 아, 이거 밤인 줄 알고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도토리였어. 그러네. 자, 먼저 이번 밤까기 메이트는 이제 오래된 인연이죠. 그리고 너무나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청아 씨입니다. 궁금하지.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아직 못 입고 계시네요. 이것도 크리스마스야 지금. 사실. 그러네? 여름에도 쓰려고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말고 다른 건 안 보이세요? 어떤 거요? 다른 거 보이셔야 될 텐데. 아쉬워. 아! 12시. 어머 오빠. 아 나 지금 그냥 지금 이 시간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이거 이 초가 여기까지 오길 기다렸다가 건전지 네. 뺀 거야 지금. 아 진짜? 어머 감동이여라. 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짠. 지냈어? 짠. 볼륨에 그 저 100일 축하 편지 남겨주셨더라고. 근데 그때 오빠 그 휴가 중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또 연락 안 했지. 아 진짜? 아니 지금도 휴가 중이야. 아 그래요? 어머 어때 자꾸 오빠 휴가 중에 방해를 하는 애가. 그 막 대단히 휴가가 아니고 쉬고 싶다. 좀 이렇게 뭔가 나도 피식기. 재충전을 하고 나도 사람들도 만나고 한 1년 정도 거절했던 약속들도 좀 해결하고 그때가 제일 바쁜데? 막 이런 것들. 그때 오빠 바쁘겠다. 아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 끝나고 약속 봐야 돼. 귀찮지 않아요? 성수에서 먹고 싶은데 딴 데서 보자 그래가지고. 너무 알아. 아니 저는 약속을 미루는 편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연도는 1년 정도 밀릴 것 같아가지고. 맞아. 미안한데 너무 더워서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벗으세요 오빠. 그럼 어떡하지? 나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한테. 아니야 땀 냄새 나지 않아. 이 정도면 나 물속에 있는 거 아니야? 옷을 후딱 갈아입고 네. 왔고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지? 개인 시간에 뭐 하는지 뭘 제일 많이 하는지. 개인 시간? 아 사실 요즘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바빠? 네 그런 것 같아. 저는 4시부터 10시 혹은 11시까지 풀로 준비하고 뭐 이제 출발하고 막 하면은 그때부터 집에서 뭔가 딱 그 라디오만을 위해서 다른 건 절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 6시간, 7시간이 묶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너가 다 할애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 아침에 스케줄을 이제 지금처럼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럼 보통 기상시간? 라디오가 없다 하면은 좀 그냥 넉넉히 한 10시 뭐 이쯤 11시 뭐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안 자서 아침에 잤다 제가 쨍쨍할 때 잠이 겨우 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막 2시 막 이럴 때 일어나요.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 이거는 내가 진짜 오빠처럼 휴식기일 때. 아 휴식기 쉴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스케줄도 없고 막 그럴 때. 근데 진짜 많이 없고 그런 날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요즘에는 최대한 운동도 아침에 하다 보니까 7시 반, 8시쯤에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좀 있는데 선생님이 잠을 안 자고 운동을 안 시켜줘서 요즘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운동은 무슨 운동해? 그냥 수영, 재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력도 하고 재활? 유산소도 하고 재활. 재활이 왜?
재활 운동. 허리랑 막 어깨 이런 데 아파. 아, 너무 춤을 추니까. 어. 알지, 알지. 춤 추면 아, 몸이 그쵸. 아프지, 나도. 뭐, 오빠 아프잖아. 어. 오빠 인형이랑 막 열심히 춤추잖아. 나 이렇게 춤추진 않았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팬분들 너무 좋아하죠. 오빠 어차피 댄스 가수 할 건 아니잖아요. 할 거예요?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냥 팬분들이 사랑스럽게 봐줄 정도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저... 그럼 신앤바 나갈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춤을 나도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춤을 추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표정. 오. 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 그게 오빠. 오빠가 그래도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잖아요. 배웠었지. 배웠었어요? 아, 어. 과거, 이젠 안 배워요? 그니까, 필요할 때만 배우고. 아, 필요할 때만 배우고. 안 필요할 때 안 배우고. 그니까, 그거를 좀 넘어쓰려면은, 저도 처음에 표정 되게 안 좋다고, 오디션 처음에 막, 진짜, 춤 처음 췄을 때는 선생님들이 끼가 없다. 표정이 너무 없다. 끼가 없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알아서 되더라고. 그 여유가 생기면. 내가 콘서트 때 춤을 춘 것 중에서 조금 이렇게 섹시하게 추기를 원하는 구간이 있었어. 네, 네, 네. 원얼로이라는 노래 섹시하게 네, 춤을 네, 추라고 네. 그랬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웃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치. 웃지 말고 이거를 섹시하게 해봐라 하고 영상을 이제 찍자는 어, 연습을 어. 찍고 봤는데 내가 그냥 약간 웃으면 안 내가, 된다. 내가 이러고 안 웃고 정말 웃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지. 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무표정 하면 보통 어. 이렇게 경직되어 있잖아요. 근데 입을 좀 이렇게 풀면 좀 나아요. 아, 살짝 벌려? 살짝 벌린. 그냥 편한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오빠 입술에 그냥 입술에 근육이 생겨야 없어요. 근데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죠, 맞죠. 어, 그냥 있지. 그 가사를 읊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어. 예를 들어서, 아쉬워, 그, 12시면은. 아니, 아빠, 아쉬워, 12시가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입을 풀라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아예 음원만, 딴, 딴,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이 부분들은. 아,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째려볼 때 입을 담느냐. 어. 이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냐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 좀 낫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춤추시는 분들이나 이제 아이돌 분들은 카메라 그 연습을 한다면 그 카메라 이제 불 들어오는 걸 따라서 시선을. 그쵸, 그 빨간 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작년 후반에 그걸 들은 거야. 오! 그래가지고 내가 최근에 열린 음악회를 나갔거든? 네. 내가 근데 카메라를 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어. 약간 느낌에 어. 카메라가 내가 쳐다보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카메라가 불이 바로 보자마자 꺼질 때가 있기는 해요. 어. 그러면은 내가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너무 티나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넘기는 그게 좀 진짜 아, 어렵더라고요. 그게 기술이구나.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하면서 이제 시야를 다 열어놓는 거지, 카메라들을. 네네. 그리고, 리허설 할 때 알려주시긴 하세요. 아니, 한 번도 안 알려주시던데? 열린 음악회는 안 알려주시던데. 아, 거기는 아. 이제 음방에서는 알려주시던데. 아, 음방을 안 나가봤어. 오빠 음방 안 하셨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뮤뱅, 음중. 와, 오빠! 한 번도 안 해봤어.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제 저도 소문을 듣잖아요. 새벽부터 가서 밤 늦게 끝난다고 하는 거야. 밤 늦게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그냥 퇴근 시간쯤에 끝나기는 해요. 근데 오빠는 충분히 안 하고도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초반부터 나가고 싶었어. 근데 아무도 날 안 불러줬어. 그거 불러주는 거 아니고 진짜 가서 찾아가서 그랬듯이 그런 거야? 아 그래요? 내가 거만했네. 나 약간 연예병 걸렸네. 나는 약간 섭외가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PR 매니저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막 미팅도 하시고 이런 작품이다 이렇게 컴백하고 싶다 세트는 혹시 가능한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게 다 필요해. 나는 그냥 그런 걸 못 나가니까 아, 내가 인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나와주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나가겠어. 그랬거든. 새벽 몇 시쯤 가야 돼? 새벽 몇 시쯤? 이게 그 콜타임에 따라 다르긴 해. 오빠가 산옥을 한다. 그럼 이제 차라리 잠을 안 자고 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시에 콜이다.
와. 그럼 이제 한 10시쯤 이제 샵 들어가는 거. 아, 거지. 2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2시에 이제 산업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잠 못 자는 거야. 잠 못 자고 차라리 근데 그게 나아요, 저는. 맨신 없던 얘기를 했어요. 전 2시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튼 음방은 참 쉽지 않다. 선배님 말씀 듣고 음방을 조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이슈가 있어? 네. 컴백을 드디어 해요, 제가. 언제 나와? 3월 11일. 11일? 응, 3월 1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네. 컴백이 얼마 만에 나오는 거지? 제가 어떤 시점으로 잡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스파클링 시점이 제 마지막 앨범으로는 진짜 한 1년 8개월 정도 됐나요? 또 크리스토퍼님이랑 마지막으로 콜라보 시점 잡자면 한 1년 5개월, 6개월 그래도 정도. 1년이 넘네. 네, 1년.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과장되게 거의 2년.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되는 거야? 일단 우선 제가 회사가 좀 바뀌었고 바뀌는 동안 좀 오빠처럼 휴식기를 좀 가졌고 휴식기 아닌 휴식기였어요, 저도. 회사 어쨌든 찾는 기간이다 보니까 미팅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바빴던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맞아. 미팅 없이 정말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하고 그 누구도 연락을 안 하면 사실 휴식기잖아요. 그치. 근데 연락이 정말 많이 감사하게도 오다 보니까 자랑하는 거야? 아니요 이게 휴식기가 아닌 불안기처럼 불안하기도 했고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 마음 편하게 쉬진 못했어요. 근데 저 같이 일했던 모든 직원분들 있잖아요. 전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이랑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사실 같이 일하고 있기도 해요. 아직. 아, 같이 나와서? 사실 저보다 퇴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한 건 아니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오해 없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랑 막 이제 연락하고 막 정말 너무 고생 많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 혹시 그런 모어비전도 괜찮으면 저랑 같이 일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들 흔쾌히. 그래서 이제 미팅하고 재봉과 감사하게도 이제 채용도 해주시고 엄청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회사에서. 이거 맞아요? 맞아. 나 붙였나? 일단 한번 해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너의 수당이야, 이거 밤이. 깐만큼 너가 가져가는 거고 깐만큼 내가 가져가는구나. 혹시 회사랑 페이 수익 분배 몇 프로 몇 대 몇이야? 아, 나 계약 조항에 있다. 비밀 유지. 그래? 그러면은 밤을 가져가서 그 퍼센티지만큼 밤을 회사에 주면 돼. 제보 그럼... 오빠 죄송한데 이건 제가 혹시 100% 가져가도 될까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돼. 맛있어? 맛있어요. 내가 깎아줄게, 너는 먹어. 그러면은 신곡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노래 제목은 이니미니. 이니미니? 아, 뭘 고를지 모를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코카콜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애니미니 많이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많이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좀 재밌게 선택에 대한 무게감보다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있었다. 라는 걸 좀 자유가 있었다. 또 알았으면 좋겠고 아무리 실패를 해도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배움으로써 지금의 내가 있으니 그냥 그렇게 쉽게 가볍게 자유 속에서 선택하고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이에요. 그럼 이 곡 너가 쓴 거야? 참여한 거야? 아, 가사. 가사에? 네. 전에도 참여했었었나? 다른 노래들도? 가사는 조금씩. 아, 진짜? 네. 너무 좋다. 청아의 춤 퍼포먼스도 되게 좋지만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리고 너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지 더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R&B 해보고 싶어요. R&B? 옛날 스타일 R&B 아니면 요즘에 약간 둘 다 좋아요. 둘 다? 요즘에는 또 R&B가 다르더라고. 맞아. 되게 미니멀하고 멜로디도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훅 바뀌고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끝나. 내 노랜데? 이번 내 노래인 것 같은데? 생뚱맞게 끝나요. 그럼 너 되게 트렌디한 음악 하고 있는 거야.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재봉 오빠가 좋다고 해서. 아, 진짜?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새로워가지고 제 기준에서는 너무 새로워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도 너무 이제 그 상큼하고 그런 노래들은 이제 제가 할 자신이 진짜 없어가지고. 아니야 청아야, 할 수 있을 때 한국에서도 더 해놔야 돼. 내가 그 마인드로 스파클링을 마지막으로,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 마지막이다 하고 불사른 거고, 이제는 못하겠어가지고 새로운 걸 그래 도전해보자. 그리고 재범 오빠가 처음에 저 영입 이제 제안해주셨을 때 청아씨가 모어비전 와서는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들이랑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걸 주저하지 말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해봤던 것들도 좀 진짜 더 그냥 좀 용감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말 그대로 모어비전.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고마워서 제가 또 온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아. 진짜로. 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신곡 들어봐도 돼요? 들어도 돼요? 아 근데 오빠 진짜 새로... 아 그럼 오빠 나중에 그건 좀 리액션 미디어.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 이랬어요. 제 처음 리액션은 이거야 진짜 진짜. 어, 아 나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맞아. 넥스트 이러고 청아도 거절하려고 했던 그런 곡. 네. 어, 틀어주시면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네. 근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처음에 들어서 생각하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발라드를 불러야 되는데 다 이런 음악을 좋아해. 아 좋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발라드가 재미있겠니 없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럼 오빠 안 되겠다. 웃을 수. 근데 너무 내가 땀도 많이 흘리고 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 아 진짜? 어, 왜냐면은 이 코너의 포인트는 뭐냐면 게스트를 한 시간 내에 퇴근시켜주는 게 포인트거든. 아 진짜? 어, 그냥 와서 대충 밤 가다가 빨리 집에 가 보내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을 때까지만 얘기해. 어 해도 돼. 나 우린 더 좋아. 나 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어 어떤 거요? 너 막 유학 가고 싶다 그랬었잖아. 무슨 유학을, 뭘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야?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이 생활을 또 이 생활이 이 업계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를 또 이어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궁금해 할까? 라는 사람을 막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업을 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못했던 공부도 좀 해보고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렇게 나를 좀 가수로서 말고 나로서의 성장을 좀 스텝을 밟아볼까 했다가, 결국에는 근데 다 이쪽으로 다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공부들이니까 정신 차리고 그냥 청아야 너 많이 찾아줄 때 돌아가라. 맞아. 어 맞아요. 뭔가 이 업계 자체가 이 우리가 항상 경쟁에 매일매일 놓여 있다 보니까 계속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중에 좀 쉬고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아 내가 그때는 마음이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힘나요? 진짜 넌 춤을 추잖아. 맞아요 오빠, 진짜 또 깨달았어요. 관절이 건강할 때. 맞아 맞아. 하루라도 빨리. 재활 운동도 이제 언제까지 재활 운동할 거야. 이제 좀 슬픈 거는, 이거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지난 챕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연습생 때부터 막 뭔가를 막 고민도 하고 좀 예민도 했다고 막 이랬으면은, 지금은 그냥 잘 내려놓을 수 있게끔 제안 들어오는 거 웬만하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후회 없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잘 그만두기 위한 저의 마지막 에너지를 쏟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중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찾으면 사실 못하는 직업이긴 맞아. 하잖아요. 그게 맞지. 그러니까 날 찾아줄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이 마음으로 잘 내려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밤 내 거 좀 줄까? 진짜 배불러 이제 배불러요 그래? 잘했어 아, 근데 근데 저 잘 까지 않았어요? 아 너 잘했어 근데 잘 먹지 않았어 증거가 없긴 한데 나 이렇게 와서 밤을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처음이야 너 아 진짜요? 우리 게스트 중에서 밤 먹은 사람도 너가 처음인 것 같아 진짜요? 응 재밌었어요 오빠 아 진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남은 밤가기의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네 너무너무너무 와줘서 고맙고 청아 이니미니 여러분 짬뽕 짜장 점심에 뭐 먹을지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 들 때마다 이 노래 듣기로 약속해요 약속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 또 나와주는 걸로 너무 좋아요 아 그땐 곡을 쓰고 양파를 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양파나 멸치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걸로. 오케이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우산 분리배출하는 법 도구를 이용해 우산천과 우산대를 분리해주세요 비닐우산의 비닐은 합성수지 비닐류로 일반천은 일반 쓰레기로 우산대는 고철류로 분리배출해주세요 플라스틱 손잡이가 분리된다면 플라스틱류로 부속품 분리가 어려운 우산은 끈으로 잘 묶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지구를 위한 분리배출 함께해요